그는 평생 그리워. 네. 그는 평생 고소하겠습니다. 네. 한없이 가난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 그는 평생 그리워하던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그의 삶과 설교를 통해 큰 위로를 받으며 살아온 한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른 이별이었다. 안녕하세요. 배우 성미리입니다. 이번에 제자 옥하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뭐랄까 새로운 기초가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크리스천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영광의 빛이 자꾸 흐려갑니다. 점점 이 한국교회가 지금 빛을 잃어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이요, 주님의 영광은 모르고 세상 영광 밑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교회의 생명이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자 옥하늠 감독 김상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90분 중에 한 15분 정도의 분량을 미리 보셨습니다. 옥하늠 목사님의 삶을 90분 안에 다 담는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90분을 다 보시게 되면 아, 옥하늠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옥하늠 목사님 4주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 작품을 미리 보여드렸는데, 이후에 극장에서 본편을 함께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